부산대 분자생물학과 박범준 교수 연구팀이 루기릭병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 의약품에 지정됐습니다. 박 교수 연구팀은 운동신경세포 보존과 운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해 생체 이용률을 향상하고 세포 독성을 최소화한 루게릭병 치료 최종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부산대는 연구팀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사지 근육 회복 등 저하된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수명 연장과 발병을 지연시키는 효능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.